안녕하세요. 또치아 마이크 또치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나오기 전에 여기 화면을 비춰줬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갔던 그 장소입니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버렸네. 제가 밤에 한번 와본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와봤습니다. 앞전에 여기 왔을 때 뭔가 기운 자체가 있긴 있었거든요. 날씨 떨어져 있냐? 그때는 낮이라 좀 현상이 좀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귀신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운 차이가 좀 틀리긴 하지. 밤에 그래도 귀신의 기운이 좀더 세기는 합니다. 근데 앞전에 왔을 때는 여기 보일라나? 저 철문이 쓰러져 있었잖아.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 2021년 12월 9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이. 가자. 확실히 밤에 오니까 뭔가 좀 틀리긴 하네. 그래도 그때 왔을 때보다 덜 춥네. 덜 추워. 앞전 그 링크를 위에다 걸어 드릴 테니까, 앞전 영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제가 여기를 낮에 한번 와 봤었거든요. 12월 1일 날, 오늘이 9일이고. 응? 왜냐고?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앞전에 왔을 때는 저기 안 있었거든. 근데 저기 지금 출입문 앞에 저거를 막아놨네? 내가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내가 여기 문을 열라다가 여기가 닫혀져 있었고, 여기가 지금 개구멍인 줄 알고, 여기 유리를, 여기 있네. 유리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유리를 빼가지고, 여기다 버렸거든. 근데 문이 열려 있었었어. 근데 버릴 때 이게 이쪽에 있었거든. 우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익힌 바야, 진짜. 오, 안에가 더 추워, 지금. 지금 내가 딱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앞전에 낮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기운 자체가 뭔가 많이 들려요, 많이. 누구 있냐? 뭐가 맞냐고? 낮에 내가 분명히 그랬어. 이산 쪽에서 이 학교 쪽으로 흘러오는 기운 자체가 있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이거는 내 목에서 난 거고, 그 전에. 와, 잠깐만. 허리보다 지금 나, 와, 등이 너무 아파, 지금. 이거는 내가 아프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구신 자체에 그 기운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등이 아픈 거거든. 지금 여기 근처에서 지금 떠도는 왕자 하나가 등 쪽에 살아있을 때등 쪽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 잠깐만요. 와,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야, 나 간다, 잉. 가. 도망가지 말고, 잉. 남잔지 여잔지 어린애인지 성인애인지 잘 모르겠어. 우선 내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에. 더 이상 안 갈게. 어린애의 목소리까지는 아니야. 어디 저쪽? 저쪽? 저쪽 산? 산 쪽?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산 쪽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갔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집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묘인 것 같아, 묘. 거기가 이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보금자리, 묘. 앞전에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뒤쪽 산 쪽에서 넘어오네. 내가 봤을 때 이쪽에 뭐 묘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산 쪽에 분명 묘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우리 한번 나가서 찾아볼까? 자,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하고 못 찾겠는데. 뿌리실을 하나 더 동원을 해봅시다. 와, 뭐야? 저기 보여요? 저거. 여기, 와, 바로 있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땐더 이상 묘는 보이진 않은데, 저묘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 기운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 뒤쪽으로도 또 오는 것도 있거든? 줌이 계속 당겨져 있었네. 지금 나 기다리냐? 지금 나 기다리고 있어? 쿵쿵. 뭐더할말 있으면 얘기해 봐.
낮에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은 모르실 거야. 제가 그때 영상을 촬영하고 나가는 도중에 저기 뒤쪽에서 누가 자꾸 빼꼼빼꼼 한다고 했잖아. 가네. 지금 여기 있는 고구신 관찰 카메라, 광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야, 자꾸 주위를 맴돌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제까지 계속 실패했잖아. 두번 성공하고 그 뒤로 몇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에 안 찍혀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날려버렸거든. 영상에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업로드했거든. 뭐가 그냥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 야.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봅시다. 카메라는 설치는 해놓고, 지금 현재, 저기 앞쪽에서, 이쪽 부분에서, 여기랑 자꾸 빼꼼빼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나가 있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리를 뒤로 뺐었거든. 빼고 다시 왔는데, 지금 현재도 이쪽하고 저 뒤쪽에 계속 있어요. 있는데 이게 카메라에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해가지고 찍혔으면은 영상을 업로드할 때 같이 포함해서 올리고, 안 찍혔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은 편집해서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내가 더 물어볼게. 하나만. 너 나한테 뭐할 말이 있지? 자꾸 따라다닌 거 보니까. 맞지야? 안 그래? 아, 가지 말고, 가지 말고. 사람이 들어와. 집 보금자리를. 그게 뭔 말이요? 가지 마. 아, 다 가버렸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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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봐봐요. 방금 전에 나한테 그 말을 했었거든. 사람이 들어와 사니까 지 보금자리를 뺏은다고. 그래, 그래. 딱 이 자리에 있었거든. 이거 기억나죠? 우리, 여기, 여기. 위에 뻥 뚫렸잖아, 지금. 이게 뭔 말이냐고? 장롱. 여기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옷장. 옷장, 옷장. 저기, 그, 이불장. 여기에, 여기가 지 보금자리인데, 여기가 지 보금자리인데,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지 보금자리를 뺏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누구든 못 그 자리에 눕게 딱 이 자리거든. 아, 그래서 여기가 무너져 버렸구만. 기운 자체를 견디지 못하게. 자, 여러분들, 많은 좀 이렇게 의문점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궁금증은 좀 풀린 것 같다. 맞지? 우리가 낮에 왔을 때, 지붕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거 하나만 보고 내가, 때려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종종 많이 있거든. 그 귀신은 자기가 머무는 자리를 자기 터고 자기 보금자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거기를 침범하면은 어떤 해를 끼치거든. 그 해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 누구든 몰라 그것은. 우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또치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